레벨 4가 됐어요. 자, 이제 뭐 좀 많이 지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아니야, 뭐 많이 지울 수 있는 거 없어. 이것도 그냥 하나 더 짓자. 이것도. 니닝! 꿀벌 그림, 벌집 그림이요? 아, 이게 많아야 되는 거야? 저게 많아야 되는구나. 저게 뭐였지? 벌집이 뭐였더라? 아, 기름이었나? 처음 이거 아닌데. 아, 여기서 이거구나. 이거는 그냥 여기를 다 이걸로. 됐어. 빡쳐! 아, 칸수 모자르는 거 너무 싫어. 그 다음에 뭐야? 자동차? 이거? 이게 없대. 뭐야, 이거는 또 지울 수 있는 지역이, 아, 이게 시끄러운 게 아니라 정보가 부족한 거라고, 얘네들이? 아, 상관없어요. 쟤네들 신경쓰지만 정보 부족하고 뭐하는건 지들 태생이 저런거 어쩔 수가 없어. 저기는 잘 살려고 만든 데가 아니라니까? 야, 애들아, 그 돌리는거 뭐야, 진짜 돌리는거 좀 말해줘. 진짜 리얼 돌리는거 너무 궁금해. 돌리는 게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돌리는 키가 있을 텐데. EXC 컨트롤 미쳐서 끄고 싶어 게임? 마우스 힐 안 돼. 다 해봤지. 그러니까 마우스 힐이 뭐냐면 이거는 돼. 게임 이거는 돌아가는데 전력이 또 모자라. 전력 모자란 거 봐. 전력 개 많이 모자라. 여기다 그냥 하나 짱 받고. 그냥 이거는 되는 대로 박아버려야겠네, 이거는. 지금 이것도 도로 필요하던가? 아, 조졌네. 여기다 지었는데. 여기다 지어주고요. 얘는 전기가 없고 얘는 사람이 없고. 잠깐만, 이거 일단은 사람은 더 많이 필요해. 사람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 사람 왜 이렇게 많이 줄어? 사람 왜 이래? 사람 왜 이렇게 많이 줄어? 인구수 그냥 확 늘려야겠네. 그 다음에 일단 닥치는 대로 무조건 이제.
다 도망간다고 사람들이? 사람들이 왜 다 도망가지? 식량 제공이나 이런 거 해줘야 된다고? 갑자기 나라가 힘들어지네. 야, 식량 좀 많이 만들자. 식량 솔직히 많이 없다라는 거 내가 인정해. 너희들 내가 그래, 내가 이때가 식량 하나만 만들어줬을 거야. 근데 지금 전기가 없어서 안 돌아가. 미안해. 같이 죽자 얘들아. 너무 형이 정은이 형이었다 얘들아. 미안하다. 이제부터라도 잘할게. 어, 사람 늘어나, 사람 늘어나. 아! 어리석은 백성들 같은 이라고. 이러면 조금 더 써먹어도 돼요. 조금 더. 이러면 조금 더 괴롭혀도 돼. 조금 이제 조금 이제 다시 애들이 이제 활기를 띠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게 됐어. 와, 인구수 회복 개빠르네. 어! 아, 이럴수가. 도로는 어떻게 취소 못하나? 아, 이런. 이러면 안되는데? 뭔가 내 배열이 아니야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인구수를 위해서. 다른 대륙으로 지금 빨리 가야 돼. 그리고 지금 여기 땅덩어리가 이제 너무 좁아서 힘들어요 이제. 그리고 정보 부족이라는 게 뭐야. 아 우리는 어떻게 길이 너무 없어요. 저 길 좀 많이 만들어주세요 이런 거냐. 여기는 너무 좀 살기 힘들어요. 왜 그런데 땅을 사셨어요. 약간 좀 이렇게 해주면 좀 나으려나? 됐다. 됐어. 잠깐만. 이거는 그다음에 한 칸 옮기고. 자, 수력발전소. 아까 수력발전소가 이거였던가? 하나 더 만들고. 지금 사실 발전소 많이 필요해. 많이 필요한데 땅이 이제 그래, 수력발전소가 지금 전기가 너무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하나 지어주고. 자, 이제 여기를 버려야 될 때가 됐다. 인간이 여러분 이래요. 여러분 인간이 이래. 인간이 넓은 것 같으면서도 그게 꼭 좁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다른 도시로 떠날 계획을 세워 이제. 이거 봐, 이제 다리 만들고. 그쵸? 이제 우리 떠나야 돼.
이런 것들 좀 지어주고, 가만 있어봐. 도로를 지어줍시다. 어? 나 돈 왜 만, 돈이 왜 이렇게 많이 줄어? 돈이 왜 이렇게 많이 줄어? 16,000원이야! 큰일 났어. 어떻게 해야 되지? 뭐가 문제지? 인구수는 멈춰있어. 저 돈을 벌려면, 아 그래 수력발전소. 그래. 됐어. 사람이 없대. 사람은 내가 그러, 아니 야 인구수 사람들이 멸망하나 죽나 얘네들?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왜 음식이 없나? 니네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렇게 나오면 나도 니들한테 멸망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 이거 지워도 문제야. 지금 사람이 없어. 시민 계층마다 욕구하는 게 다 달라? 충족시켜야 된다고? 어 지금 거의 다 충족 다 됐네. 이제 사람 수 늘어나겠는데? 이제 뭐, 아 아니네. 아 이게 만족도구나. 아 이게 만족도야. 어, 얘네들 그래 대체로 만족도 높아요. 얘네들이야 뭐, 얘네들은 왜 이럴까? 얘 왜 이렇게 만족도가 낮지? 이럴 때는 하나를 없애버려. 그냥 얘네들을 그냥 망해버리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깨닫게 해주는 거야.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그걸 공장으로 이렇게 딱 옮겨버리면 얘네들이 아 우리도 저렇게 되겠구나. 그치? 농담이고 이게 좀 일부러 여기 길을 놔주려고. 이러면 좀 이제 얘네들이 좀 편하게 살지 않을까 해서 좀 약간 시원시원해 보이고 좀 길도 좀 뚫려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다 어떻게 뭐 복지 뭐 이런 거 해줄까 내가? 좋은 거 해줘? 이런 거 해줄게. 아유 돈이 없어. 돈이 줄어들고 있어. 어떻게? 아? 주차장이요? 얘네들 차가 어디 있어? 집에다 대겠지. 이거 봐, 이거 집 안에 다 차 대잖아 이렇게. 자원이 어떤 거? 이거? 어? 잠깐만, 돈이 다시 들어왔네. 지금 대출해주는 건가 지금? 아 물 부족이야? 이게 뭐야? 아 마린이라는 게, 아 메인 뭘 보고 여러분 물 부족이란, 아 얘네들 이거 보고 한 거구나. 하면서 그러면은 아 또 먹는 거 뭐 물이 없으면 안 되지 또 사람 사는데. 그치? 근데 이게 얘들아 큰일이야. 이걸 막 아무데나 지울 수가 없어 지금. 아 여기 하나 지울 수 있네. 야 이게 지금 물이 없잖아. 이게 시민들을 좀 없앨까? 그러면은 물이 좀 먹는 게 좀 넉넉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좀 이제 좀 나을 텐데. 지금 인구수가 너무 많으니까 인구를 늘리기 전에 모든 발전을 다 했어야 됐다고. 원래 저 판은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다 저 판은 이런 거고. 와 근데 이렇게 가면서 물막 써진다.
줘. 마? 문. 몰라, 니들의 잘못도 커. 빨리 한번 발전시켰잖아, 나한테. 아직 포기하지 말자. 아직 포기하지 마라. 조금씩 마이너스가 지금 없어지고 있으니까. 아직 포기하지 말더라. 아직 포기하지 마. 지금 정했어. 이 나라 이름은 조선이 아니라 뭐로 갈까? 독도로 하자, 얘들아, 독도. 야, 적절하다, 야, 독도. 독도 아직 죽지 않았어. 그래, 방대한 이 땅덩어리로 우리 가는 거야, 어. 여긴 이제 독도야, 헬독도. 그래, 헬독도로 가자. 원래 여러분, 독도 보면은 산, 이게 뭐지? 이게 두 개가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뭐라고 하는데, 산맥은 아니고, 이렇게 뭐냐, 산 같은 게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그게 딱, 모습이 딱 지금 독도야. 헬독도로 갑시다, 헬독도. 헤븐 독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사람이 너무 없어서. 물병 옆에 동그란 거 이거요? 이거? 이거 얘기하는 거야? 아, 이거? 와, 이게 중요한 거였어? 됐어. 됐어. 다 지웠어. 좀 이런 데다도 지워줘야 될것 같은데. 그래. 아, 정보 부족 뜨는 데다가. 그래, 왠지 저런 데다 지워줬어야 됐어. 근데 없어 이제 얘들아. 그치. 이거 사는 사람 근처에 지어줘야 돼. 개망했네 씨. 어, 잠깐만. 이거 그래도 뭐 지금 뭐다 만족 이제 없어. 이제 다 됐어 이제. 여기다 지으면 안 돼, 이거는. 그치? 이거는 아니, 아, 왜 도로를 이렇게 만들었어? 아, 됐어. 이 정도면은 알아서 가. 야, 우리 집도 서울 가는데 2시간 걸려. 이거 고생 좀 하세요. 어디서 이게 서울에 살려고 그래. 다 그렇게 출퇴근하는 거지, 힘들게. 다음에 이제 뭐 할까? 그 다음에 어? 잠깐만, 이거 아니야? 아니, 이거 됐다. 그렇지. 아, 이게 중간에 개발할 수 있는 게좀 나와주네. 그래도 도로 있어야 되는 거지. 됐어. 야, 이 정도면은 헬독도 아직 가능해. 그 와중에 뭐야? 뭐가 풀렸어요? 아, 뭐 지금 상승세로 바뀐 것 같죠? 아, 이게 주가군요, 지금. 어, 주가가 상승 중입니다! 주가가 상승 중입니다! 주가가 상승 중입니다! 야, 주가 상승하고 있어. 주가 상승하고 있고, 사람들 늘어나고 있어. 됐어. 아무것도 하지 마. 잘 나갈 때돈 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많이 개발했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뭐 진짜 뭐 저거지만 박원순이 아무것도 안 하겠다. 나는 이래서 지금 서울시장 두번 해먹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좋을 수 있어. 괜찮아. 어, 지도에 뭐 있어?